이거 안 들어. 가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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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디든지. 내가 환희를 들었으니까 좀 딜교를 빡시게 해볼게. 유니 어제 제일 잘했니?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, 내 3타. 제가 3캔치가 좀 할 줄 알고 이지는 별로 못합니다. 라인을 좀 당겨보죠 여러분들. 이지 상대로는 라인 미는 거 별로 안 좋으니까. 방금 앨리스 플래닛 했지. 뭐야? 이게 벌써 돌아. 야, 뭐야? 야, 근데 어떻게 고추가 벌써 돌냐? 어이씨, 고추 안 돌 줄 알았는데. 괜찮아, 피 금방 차. 이제 만화 없으니까 좀 깝쳐도 돼요. 아니, 야 진짜 나 고치 저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. 야 원래 고치 좀 쿨 길지 않나? 아 나도 이거 큐선마 해볼까? 괜히 큐선 많은 사람들 많던데. 자, 이거 라인 반반 만들어 놓고 집 갈게요. 오우, 다행이다. 뱅튜브 베인 재밌었다고? 요즘 베인 큐선마 하시는 분 맞죠? 이게 W 선마보다 아무래도 큐선마가 구르기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큐선마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.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큐선마 한번 해볼게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진 어려워서 안 해. 와, 새끼 봐. 툴킬 쌓이네. 자, 여러분들 일단 3캐치 이즈 같은 거는 불교는 여러분 간단합니다. 3캔치가 그냥 쿡 빠졌을 때 즐겨하는 게 제일 무난해요, 여러분들. 브라움이랑 3캔치 같은 거는
일단 Q 스킬이 빠지게 되면 저에게 이제 딜러키가 어렵기 때문에 CCP가 없기 때문에 브라운 컨텐츠 같은 거 이런 거 빠졌을 때 이제 한 번 죽으면 이런 식으로 그거 빠져 빠져 이제. 일단은 무조건 탐켄치를 때려주는 게 좋아요. 잡으려면 다 먹었고 피해주고 아 잘 먹는다. 한번 먹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또 탐켄치 Q 빠지면 아이고 야 탐켄치가 Q 잘 날린다. 괜찮아 근데 나 환이라서 와 근데 Q 존나 잘 날리는데? 내가 잘 맞는 건가? 오야 죽을 뻔했다 씨. 놀랜 역시 개인 쓰레기. 야, 죽으면 안 된다. 저렇게 갱 왔는데 못 잡으면 내가 이득이지. 어차피 다른 라인이 이득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좋기 때문에. 아, 근데 선배는 괜찮다고 하더라고. 제일 아이디 높은 게 형빈이 짱. 맞아요. 아, 뭐야. 나 W 찍었네. 아, 이점수 진짜 추천 마야겠다. 이거는 원컵 안 나니까 Q에서. 좀 느리다. 평생된다, 평생. 기본적으로 라인전에서 한 단계 해주는 건가? 이런 식으로 라인전 합시다. 근데 이거 풀 5 무조건 뜰 것 같은데? 야, 내 미니언 먹지 마. 개인이 압박 능력이 별로 안 좋은데 자이라라 도쿄가니까 상당히 좋네요. 압박 능력이 좋네요. 아 나 지금 범위 빡치네. 내가 잡았으니까 다행. 야 근데 내가 무비 가는 쪽으로 저게 Q가 날라오냐. 아 존나 아깝다. 아 제가 방금 실수했어요. 아 저 쿠폰 안 맞아서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. 야 저기 에코 싸가지는 것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. 에코 빠져. 나 또 W 찍었어? 아 나 이제 여기 멍청하냐?
점프 점프. 아, 아직 데트롤이네. 아직 데트롤. 아, 솔 세구나. 아, 미드 차이 오졌다. 아, 진짜 미드 차이 존나 못하네. 아, 미드 왜 이렇게 못하지? 너무 못하는데? 아, 진짜. 부처님들. 아, 아제르. 아직 좀 약하다. 그냥 공격템만 가자. 아, 뭐 뒤에서 자꾸 와. 아, 또 W 찍었다. 아우. 와, 우리 케이틀 형이 300개? 야, 근데 앨리스 좀 잘하는데? 앨리스 좀 잘하는데? 야, 근데 이거 좀 괜찮음. 왠지 알아? 이거 소리 탑을 계속 보수 오는 대신 우리 탑이 밀어주거든. 와, 300개 고맙습니다. 소리 좀 터져라. 와, 또 있었어. 저 씨발 미친. 아니, 생각해 봐. 아니, 아, 존나 해봤네. 돌, 저 새끼는 왜 자꾸 오냐? 와. 숨었다고 했어? 오, 나이스! 좋아, 좋아, 좋아. 와, 나 솔 진짜 미치겠다. 야, 솔 나만 봐. 아.
와. 하, 미치겠다 진짜. 아, 300개 고맙습니다, 일단. 야, 한 번만 더 죽고 2킬, 2킬만 더 하면 3킬 오데스 베인 나온다. 야, 추선마 안에서 힘든 건가? 이거 전쟁, 전쟁가. 브라이언 대신 환희 들었어요. 야, 이제 또 바탕 안 오겠지? 아, 이제 그만 오자. 너무 많이 왔어. 어. 아, 뭐야, 뭐야, 뭐야. 아, 또 왔어, 미친 새끼. 아, 그만 와. 아, 미안해, 미안해. 미안해, 오지 마. 와. 아, 미안해요. 야. 아, 지랄 좀 그만 와. 아, 오바지.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야. 아, 뭐 하는 새끼야. 야, 참유저가 무슨 바텀 그냥 사냐 그냥. 내가 보기엔 세상이 개청자 같아 진짜. 아, 너무 나 진짜. 좋아하던구나. 아, 야, 잠깐만. 야, 야, 이제 왜 이렇게 세냐? 이제 안 쪼네? 이제 좀 세구나. 아, 설계지? 아, 나이스. 설계질이구요. 역시 갱베이. 아, 우리 케이틀 형이 웃음을 들여가지고 100개를. 아, 달달려. 그렇지. 누구갱. 아, 고맙습니다. 아, 이거지. 야, 야, 근데 오오오, 또 존나 잘해. 오오오, 지리고요. 달달합니다. 아, 좋아 좋아 좋아. 어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야, 정글, 내가 정글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해준 거지. 형들 생각을 해봐. 어? 그리고 베인은 기본적으로 3킬 5데스를 만들어야 돼요. 베인 기본 뭐야? 어? 무조건 5번 죽어주고 시작이다. 어, 그거지. 어. 베인은 죽어주고 시작하는 거지, 뭐 소리야. 자, 이제 기다려봐. 이제 캐리한다. 야, 근데 진짜 베인이 너무 똥캐야. 아, 스태틱 깔고 그랬나? 뭐야? 아, 좋까.
나가라 진짜. 야야 잡으라고 이 새끼. 뭐해 뭐해 이 새끼. 그렇지. 아 잡으라고. 오 잘한다. 못통한데. 아이 씨발 그냥 엘리트만 잡았으면 되지. 뭐한다 이거. 무슨 구경만 죽인다고 지금 걱정을 하는. 아들이 씨발 개멋있네. 아니 나 페인 잘한다 생각해? 야 근데 나 지금 페인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나 방금 피지컬 오졌어. 나 방금 피지컬 오졌어. 인정해야 돼. 어 방금 패스 잘했지. 얘는 누구면서 강해진다 했다? 야 근데 방금 이득인게 뭐냐면 그냥 탐켄치 플래시 뺏으니까 이득이야. 아니 내가 미니언 때리려고 하나. 타곤산 때 원래 죽는 각인데 타곤산 때문에 산 거야. 봐봐 결국엔 게임은 이겨. 뭔지 알아? 이게 바텀에 집중됐는데 바텀이 있잖아. 여러분들 이게 게임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. 어? 이게 왜 지금 게임이 이렇게 됐을까? 바텀을 존나 주구장창 팠는데 이즈보다 베인이 템이 잘 나갔어. 그래서 이기는 거야. 이게 정답이야 진짜. 어 이게 정답이야. 결국엔 내가 죽으면서 잘 컸거든. 나는 의미 있는 죽음을 했어. 어 항상 의미 있는 죽음을 통해 성장하는 거. 어 그렇죠?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들 게임 보시는 분들, 게임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죽으면서 헛된 죽음이 없었습니다. 아까 이지한테 쏠킬 당한 거 빼고 진짜. 어 이거 인정할게. 내가 사람 또 인정하는 사람 아니야. 어 근데 내가 의미 없게 죽은 거는 이지한테 쏠킬 따인 거 밖에 없었어. 근데 그것도 솔직히 카디스가 잡았기 때문에 의미가 살짝 있었어. 어 이게 롤이 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. 어 죽음에 의미가 없으면 진짜 부질없는 원일인데 저처럼 의미가 있는 애들은 죽어도 명예로운 죽음이죠. 예 그쵸? 이게 버스 중이 아니라 형들, 근데 버스 중이 아니라 이게 베인을 몇 판 해도 똑같아요. 아, 다음 번 또 보여줘? 아, 베인 또 보여줘? 아니 뭘 해도 얘는 KDA가 좋을 수밖에 없어. 좋을 수가 없어요, 여러분. 중화라고? 왜? 왜? 나 지금 존나 잘했는데? 아, 나 진짜 게임의 승리의 의미를 모르시네. 어, 봐봐. 딜량 2등했지? 야, 원래 베인이 딜량을 1등하기, 2등하기 힘들어요. 여러분, 아지르 같은 애 있는데. 존나 잘했지. 오. 그럼 우리 추천 한번 누르자, 형들.
형들